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이 공시가 116%에서 이것도 지금 억울한데 아. 이거를 더 내린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살짝.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공시가격 116%.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 내가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네.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데. 그렇죠. 이상한 구조죠. 그러니까 보험은 내가 들고 혜택은 임차인이 받고. 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또 5%를 네, 지켜야 되는데. 네. 지켜야 되는데. 뭐 보험까지 들어줘야 돼요. 네,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따 뭐 나올 건데 뭐 감정평가비도 내가 내야 네, 되고. 네. 내가 내야 되고. 참. 이게 진짜. 그것도 억울한데. 지금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그 주택 가치 산정할 때 그 기준을 낮추는 거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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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네, 네, 공시가 네. 9억 이하는 9억 미만은 네. 공시 가격의 150% 네. 1.5를 곱하죠. 네, 그게 네, 내 집의 네. 가치인데 네, 네, 네. 이제 이것을 공시 가격의 126%로 네.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 가입하는 보험 말고 임차인 가입하는 네. 이제 허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네. 이건 이미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126%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임대사업자도 이제 150%에서 똑같이 네. 116%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했다가 올 1월 달에 현 정부가 아니야, 그건 너무나 현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거야. 네네네. 조금 완화할 거라고 했다가 네네. 그래서 잔뜩 우리 기대했죠. 네네. 아 그거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거 공시가 126% 이거 안 될 수 있겠다 네네네. 했는데 네. 웬걸 다시 6월 달에 네.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대로 갈 거야. 다만 이제 감정평가만 좀 공시가 이의가 있으면 네. 신청 받아가지고 좀 도입을 하게 줄게. 예, 예. 이게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기들도 말이 많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예. 공시가 116%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자꾸 중간에 뭐 말이 많고 늘어지다 보니까 예. 자꾸 미뤄진 거죠. 게다가 이제 뭐 빠르면 10월 말. 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그 시행령 입법 예고가 네. 10월 30일 날 끝나요. 네네네. 그때까지 뭐 특별하게 이유가 없으면 아마 그 다음 날인 30일 날 바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네. 그게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시가 126%로 가는 거죠. 예, 예. 그 내용이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예. 10월 말 예정이고 예. 이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시행일 이후에 네. 등록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예, 공시가격의 140% 예. 단일 적용이죠. 예. 현재는 주택 유형별로 네.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그 다음에 가격별로 네. 공시가 기준으로 네.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인지 네. 10억 이상인지 이거는 다음 표로 아예 받으니까 네, 나와야죠. 예, 예, 예. 보시면 이렇게 예. 공동주택 따로 예. 단독 따로 예. 가격별로 예.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빌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네, 네.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150%였던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네. 지금 단일 적용한다는 거죠. 예, 무조건 그냥 뭐 주택 안 따지고 예. 가격 안 따지고 무조건 140%야.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그냥 무조건 140%.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유예기간이 있죠. 2년 정도. 네. 그래서 네. 26년 네. 7월 1일 이후에 그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적용하는 거고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150%고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이 있잖아요. 네, 네. 요게 원래 지금 현재 100%예요. 네. 근데 이것도 90%. 네. 그렇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126% 똑같은 네, 거네요. 밑에 그러니까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예. 보시면 예. 공시 가격에 140% 곱하고 예. 거기에 부채 비율 90% 예. 곱하니까 이게 이제 예. 공시 가격에 120%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예. 11월 초면은 이제 임대 사업자도 개인 같은 경우에 임대 사업자도 보증금 가입할 때 내 집의 가치가 공시 가격에 126%구나. 훨씬 가치가 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령이 이제 입법 예고가 10월 30일까지인데 네. 그 시행령이 바뀌는 게 사실 저는 아예 저 순서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더라고요. 그대로 가요. 기존과 똑같은데 지금 1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감정평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시가 비율 곱하는 거 요건데. 네, 아까 그 126%.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법에서는 순서 안 바꾸고 네. 똑같이 가되 네. 단서를 붙였죠. 단서를. 네. 자, 1호 같은 경우에 네. 첫 번째 감정평가. 요거 산정하는 거는 2호나 3호로 책정할 수 없을 때 예. 산정 안 될 때 예. 공시가 비율 곱하는 거 안 될 때 예. 그때 감정가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거 공시가격 마음에 안 들어. 네, 공시가격에다 예. 일정비를 곱한 게 주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 불합리해, 너무 예. 낮은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낮게 돼 있으니까 개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파트가 높게 돼 있지만 예. 비아파트는 다 낮거든요. 예. 거기다 다 개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뭐 표준지로 해서 뭐 곱하기 예. 더하기 뭐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맞아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정형화 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네. 폭수면 웬만큼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하죠. 예, 또 시세 예.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다고 예,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시세 공시가 따져보면 50%에서 많으면 55%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난 인정 못하겠다. 네. 그럴 때 아 그러면 감정평가 받아. 네. 대신에 예.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 예. 우리 허그가 인정한 지정한 범위에서 그렇죠. 거기서 받아야 돼. 네, 이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시행 시기도 10월 말부터고 빠르면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이 공시가 116%에서 이것도 지금 억울한데 아. 왜냐면 이것도 지금 거의 비아파트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뭐 아시겠지만 저희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면 진짜 빌라들 이거 죽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이 보증금이 낮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오.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붙는다. 그렇죠.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어떻게 보증금만 낮춰요. 그만큼 월세를 받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 예.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제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주거 약자인데. 그렇죠.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 더 늘어날 수밖에 예. 없고. 그럼 당연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공급은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전세 줄어들 예. 거고. 네. 예. 그럼 결국. 전세 줄어들고 월세 가속화되고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네 맞습니다. 빠지는 건데 예, 예. 이거를 더 내린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살짝 이게 이제 실제로 더 내릴 수 있다라기보다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허그의 그 유 뭐 대표가 했던 말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내려갈까? 설마 여기서 더 내린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진짜 이게 가능할지. 네네네. 근데 지금의 어떤 정부나 이런 허그의 어떤 행태라고 하면 너무 낮춘 말이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예. 행태는 조금 너무 예. 좀 과한 편이니까 예. 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구나. 그럴 수 있겠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 허그가 엄청난 적자예요. 이거 보증금 다 집중대신에 준 바람에 예. 엄청난 적자죠. 네. 지금 보시면 올해만 뭐 뭐 적자 규모가 3조 8천억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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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빵꾸 났어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 준 거 보험 들었으니까 대신 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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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걸 또 돌려받았느냐 이것도 받지 못했어요. 떼인 돈이 많죠. 네, 다 그다 떼인 거죠. 네, 네, 네. 네.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 돌려준 게 올 8월까지가 지금 2조 7천억이고 대략적으로 네네. 이걸 만약에 이번 이런 추세라면 올 말이면 한 4조 1천억 정도 된대요. 4조 1천억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분양사고로 또 해준 거 포함하면 그러면 최대 한 6조 3천억 정도? 예, 그러면 네, 거의 이제 보증 여력이 없겠죠. 돈이 있어야 보증을 해주는데 그렇죠. 없으면 네. 보증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허그가 얼만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가진 돈은 없는데 갚아준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적자예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만약에 보증하려면 방법은 내 자본 늘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 늘린 게 뭐냐면 뭐 허그에서는 채권 발행한다고 하는데 거의 세금이겠죠 사실은. 세금 충당. 이게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맨 밑에 나와 있지만 내년 3월 이후엔 단 한 건도 보증 못 해준대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입연재 회수율도 14%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87% 못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계속 빵꾸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만약에 허그가 내년도에 보증해 주려면 방법은 셋 중 하나죠. 네, 셋 다 하거나 뭐냐면 자본 늘리거나 그다음에 내가 채권 회수 어떻게든 내가 쪼여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돌려받거나 못 받은 거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나간 돈을 줄이는 거죠. 나가는 돈을 나간 돈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 집주인 대신에 내가 돌려주는 거 보증금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126% 더 낮추게 되면 그렇죠. 일단은 떼이는 돈도 적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회수하는 돈은 커질 거고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
저 셋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사실 세 번째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실제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런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소속위원들하고 이렇게 네. 감사했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대화 나눈 내용이 일부인데, 이제 이 허그의 이런 자금성 문제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대입 변제액 줄이려면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거 줄이려면은 지금 부채 비율 지금 현재 90%인데 더 낮춰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유 대표가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더 조정할지 추가로 검토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시간상 길게 예. 말은 못할 거예요. 예. 그냥 이해는 합니다. 그 상황에서 뭘 그동안의 과정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 그냥 뭐 형식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했지만 저게 사실은 혹의 유대 그 대표라면 다른 말이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현실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비아파트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낮춘 게 아니고 근데 그렇죠. 말을 못하는 게 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말도 나왔냐면 그 보증금 많이 뗐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 대신 돌려주고 내가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이제 악성 임대인 흔히 말하는 나쁜 집주인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들어오는 네, 보증보험이 그 보증이 안 돼야 되는데 해준 거예요. 심지어 허그가 물론 이제 채권 뭡니까 그 환수 조건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하면 안 되는 거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말이 되게 중요한 말로 보는데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 초과하는 50건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집이 50개 이상이잖아요. 예, 예, 예. 한 건당 집 하나당 한 건이니까 예, 예. 50건을 초과하는 집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심사하는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그렇죠. 예. 예, 예.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뭐 제가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지금 그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표에 그럼 만약에 허그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150%야 뭐 116%야 더 낮출 거야. 자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적자가 심해가지고 적자 문제 때문에 나가는 돈을 줄일 거라면 네. 좀 탄력적으로 예. 이렇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렇죠. 좀 탄력적으로 가자는 거죠. 예.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마찬가지고 중과할 때 그러잖아요. 주택 수로 보잖아요. 네, 네. 두 개 이상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잘하면서 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개나 100개나 무조건 116%에 안 맞다는 거죠. 네. 지금 표 보시는 건 뭐냐면 네. 이제 이것도 계산에 나온 건데 네. 이게 지금 개인 임대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 임대 사업자가 네.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네. 보증보험 가입한 숫자인데 네. 1등이 올해 보니까 네. 534개예요. 금액은 933억이고 상위 10명이 가구 수가 1988. 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네. 198개예요. 금액은 1890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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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네. 집을 임대사업자분들이 네. 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한 개, 두 개. 그렇죠. 보통 다섯 개 내외예요. 예. 보통 다섯 개. 사실 뭐 한 채, 두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네. 그 보증금 갈때 사실 필요 없어요. 아니 보증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죠. 예. 네, 문제가 없어요. 되는 경우 없죠. 거의 예, 없죠. 예, 예. 예. 한 개 갖고 계시는 분들. 어제 둘이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특정 수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고 터졌을 때 지금 보면. 지난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 해가지고 예. 전세 보증을 대신 갚아준 예. 상위 10명 예. 그 금액이 예. 총 8,560억이에요. 건수가 4,115건. 그러면 한 명당 예. 한 400개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집을. 그렇죠. 예. 예. 이것만 잘 관리했으면 그렇죠. 큰 금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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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제가 50만 그러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네요. 그러니까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네. 아니면 뭐 반환보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도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개인이 들고 있는 뭐 한두 개씩 들고 있는 네. 사람들은 거의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가 그렇죠. 않고 왜냐하면 한 개 두 개는 터져도 맞아요. 개인이 맞아요.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100개 넘어가 보는 거니까 감당 안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또 100개 예. 넘는 것도 어떤 게 발생하냐면 같은 기간에 여러 개가 터져요. 이번 주에 예. 한 20명이 나 나갈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하나씩 한 분씩 나가면 예,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근데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이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달라고 하면 그렇죠. 감당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0명에서 예. 지금 못 받는 금액이 보니까 10명으로부터
채권에서 실패한 게 총 3,991건, 8,100억이에요. 그러면 그럼 대부분이 못 받은 거네요. 못 받은 거예요. 거의 뭐 400 받은 거예요, 지금. 한 95%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앞서 그 50명 있잖아요. 저는 뭐냐면, 정말 이게 이 공시가를 손대는 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거예요. 아까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주택 숫자를 판정하듯이 이거를 좀 주택 수로 끊자는 거죠. 그렇죠. 50개 이상이면 그러면 공시가 116%야. 근데 50개 미만이야? 50개 미만이야? 그럼 150% 할게. 충분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자체가 내가 한쪽에 갖고 있는 만약에 전세금 3천 빠졌어요. 네. 이거는 충분히 개인이 돼요. 감당하는 그리고 만약에 100개 들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잖아요. 100개 들고 있는 사람이 3천만 다 빠졌어. 그 30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네? 돌려막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보증해주는 그 금액을 낮추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증가의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고. 아,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너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많이 보증 못해줘. 근데 주택수가 적어요. 한 개, 두 개, 다섯 개? 아, 너네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증만 해줄게. 너네 사고 날 일 거의 없을 거야. 지금 보시면 사고 터지는 게 많은 거잖아요. 다. 그렇죠. 전세에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그냥 뭐 한쪽에서 두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사건 사고가 없죠.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있더라도 그래도 뭐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 내려가서 아니면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그 정도는 충분히 충분히 이제 감내가 가능한 건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작정하고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내가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가 감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언니가는 법으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공시가격 비율을 낮추든가. 그렇죠. 보증을 적게 주는 거죠.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숫자가 적으면 위험도가 적으니까 나 많이 보증해줄게. 이렇게 그 공시가 비율을 탄력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아니 대신에 이제 다른 뭐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다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사건 비율을 보면 아마 사건 비율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볼 거의 회수 비율이 만약에 사건이 터졌다고 해도 거의 회수 비율은 돼요.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높여주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숫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위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을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증을 낮출 거야. 이건 사실 합리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명분이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그냥 무조건 150%야. 무조건 126%야. 하나 가지고 있든 100개 가지고 똑같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유 가구 수 별대로 차등적으로 공시가격 비율을 좀 좀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채권 회수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확충 확충할 수 있고 좋은 얘기시네요. 수 있고. 물론 이제 저 기준 숫자는 제가 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50개, 30개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수학자들이 계산할 거고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보증비율 낮추는 거고 그 밑으로는 높여주는 거죠. 위험도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사실 원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최초에 시작할 때 원래 다 100개 이상이었어요. 내가 직접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이미 지어진 걸 내가 다 분양받았거나 전체로 아니면 100개 이상 단지에서 내가 100개 이상 구입했거나 요 세 분만 가입했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을 때는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돈이 없을 수 있다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고 또 통째로 분양받으면 큰 돈 들어갔으니까 이건 역시 나중에 어느 한 몇 개 세대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100개 이상 마찬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가입해 한 개든 두 개든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일단은 뭐 보증비율 높아야겠지만 정말로 이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금액 이 주택 숫자로 좀 끊자는 거죠. 탄력적으로. 아, 맞는 말씀이신 거죠. 무조건 하지 말고. 맞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면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탄력적으로 숫자에 따라서 뭐 사건사고가 좀 사고가 적은 이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비율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사고에 대한 위험이 좀 리스크가 높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낮춰주고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 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것도 사고 없이 잘 유지해요. 그러면 할인해 주는 거죠. 보험료. 아,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만약에 10개 가지고 있든 100개 가지고 있든 자꾸 만약에
대입변제준용 사건이 많이 많아져요. 자칫 못 적어가지고 많이 네. 허가 많이 돌려줘요.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 야, 정말 좋은 네. 의견이시네요. 네,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허구가 야 너는 자꾸 사고 쳤으니까 돈 더 내 할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예. 예, 그게 그냥 인정비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정비를 낮추고 예. 자꾸 사고 치면 보험료 더 내게 하고 예, 이렇게. 근데 뭐 사고 없이 잘 유지하면 보험료 네. 깎아주고 네,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네, 네. 치에 좀 보면서 제가 아니, 그런데 데이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예, 지금 말 안 되는 게 한두 네.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아니 네. 뭐 취득세, 종부세 보면 주택 수로 이렇게 중과시키잖아요. 네. 그런 건 잘하면서 왜 네. 이거는 그 생각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주택수가 많은 주택이 네, 많은 네. 임대사업자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럴 텐데. 그죠? 이걸 네. 왜 그 생각 못하고? 네. 무조건 똑같이 그냥 116이야, 네. 150이야 이렇게 획일적으로 네. 이건 좀 안 맞다는 거죠. 네. 아.